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고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험 임명 문제로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냉소적 반응을 보이며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신재민 제보 의혹과 손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문제로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소집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이 한치의 양보도 없어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여야가 정상화 논의를 원활히 이루지 못할 경우 2월 국회는 1회 개점휴역 상태에 더해 올 수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인공이자 감독으로 진두지휘한 가짜 단식투쟁과 명분 없는 장외투쟁의 막장 드라마는 최저 시청률로 마감할 것이라고 힐난하는 등 비난을 했습니다. 여야가 지속적으로 논쟁을 이어간다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유치원법,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임세원법 등 산적한 민생인법이 정치권에 발목 잡혔다는 국민적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